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어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늘이 10주가 끝났고 10행 선지식 중에 마지막이니까 20번째 선지식이네. 19번째가 부동우바이, 부동동녀지, 부동동녀를 만나서 그때에 부동우바이 처소에서 선제동자가 이제는 다음 선지식을 소개받고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 항상 헤어질 때쯤 되면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슬프고 슬프면 눈물이 나고 그러는가 봐. 네? 헤어질 때 슬픔이 있고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은 같이 있을 때 정이 들었다는 건데. 네? 수행자는 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데 선제동자는 선지식 만날 때마다 보면은 만나면 기쁘고 헤어질 때는 꼭 슬퍼서 울대. 네? 수행이 덜 됐을까? 옛날 조사스님들 그 법문에 하다 보면은 그 정에 대한 얘기를 서로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공부하는 스님을 어떻게 시험해 보려고 이쁜 손녀딸 같은 애가 가가지고 품에 안겨가지고 스님 지금 어떠세요? 어떠세요?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글쎄다 꼭 굳이 말하자면 고목나무에 뭐 돌멩이 하나 기댄 것 같다. 그 아가씨가, 그 처자가 얼마나 무안했을까. 집에 가서 할머니는 괜히 그냥 남 부끄럽게 그랬다고. 왜? 뭐라 하더라? 고목나무에 돌멩이 붙어 있는 것 같다 갑디다. 부끄러워서 혼나서 얼른 왔다가 버렸어. 아이고. 내가 스님을 잘못 모셨구나. 에이, 이 땡땡이 중 그동안에 공부 잘한 줄 알고 그냥 암자 지어주고 뭐 지어주고 했더니 이거 공부가 틀렸다. 그래, 그동안에 공부 잘
잘하시라고 지어준 집 토굴을 가서 불 확 질러버리고 중을 쫓아내버렸대.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지 누가 알거나, 누가 알거나. 그 뒤에 그거를 읽어보고 큰 스님들을 이렇게 법문을 하나하나 평을 한 어떤 스님이 거기다가 이라고 썼더라고. 여러분 다 읽어봤지요? 아이고, 그 스님 멍청하기는. 나 같으면은 아이고 좋다 좋다, 이 이쁘나 얼마나 좋구나, 나랑 살래 이랬으면은 좋은 톡을 잘 지어놓은 암자도 안 뺏기고 쫓겨나지도 않았을 긴데, 그 멍청한 중이 지 속의 마음을 그냥 그러고 속없이 그러고 다 발려가지고 집도 뺏기고 어디 데 갈 데 없이 쫓겨났다고. 그게 이 정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어느 쪽이 옳을까? 부동오바이 동녀가 선제동자에게 나는 요 정도인데 저기 다음 어떤 훌륭한 선지식이 있으니 내가 소개해 주마. 선남자야,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 하나의 큰 성이 있으니 그 성 이름이 무량도살라라. 무량, 끝이 없다. 도살라. 이 도살라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 끝이 없이 일어나는 것. 희생출하는 게 기쁨이 생출하는 것, 생겨나는 것, 기쁜 일만 있는 것. 그 이름을, 그 성 이름이 그래서 도살라. 무량 환희지사만 출생한다, 그 성에는. 이런 데 살았으면 좋겠어. 슬픈 일 없고, 신경 쓸 일 없고, 뉴스 보고 화날 일 없고, 채널을 돌려도 좋은 일만 생기고, 이쪽 채널 챙겨도 기쁜 일만 있고, 만고강산 좋은 일만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싶지 않소? 그 동네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요런 사람이요. 도살라성, 무량 도살라성에 그 가운데 한 출가 예도가 있으니 이름이 변행이라. 출가 외도가 산대, 외도. 외도인데 출가한 외도래. 이름은 변행, 두루 행한다. 무엇이든지 행할 줄 안다. 가리지 않고 행한다. 어디든지 가서 행한다. 이런 뜻이겠지. 변행 그러면. 두루한다 이 말은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두루 행한다. 그것도 보통 능력이 아닐 거예요. 그대는 거기 가서 묵기를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어라. 그때 선제동자가 머리를 발에다가 숙이는 예를 하옵고 무량잡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은근하게 우러러보며 사퇴 이거 물러났다. 그때 선제동자가 부동우바이 처소에서 법문을 들어 마치고 오직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그 선지식이 가르쳐진 그 교훈을 생각하는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믿고 받아들이고 사유하고 관찰해서 점점 그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제 가르쳐준 대로 남행을 해. 나라를 지나고 읍 도성을 지나서 결국은 도설라성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해가 저물 때쯤에서 어둑어둑할 때라. 그 성 중에 들어가서 좀 늦었지만 전방 골목, 이 골목 저 골목 사거리 길가 처처에 이 변행 애도를 찾는데, 성 동쪽에 한 산이 있어. 이름이 선득, 착할 선자 얻을 득자네. 찾다가 이렇게 고개 문득 들어보니까 동쪽에 저 선득이라는 산이 있어.
선제 동자가 그때가 마침 중야시라 한밤중이야. 이 산 봉우리를 이렇게 보는데 초목은 우거지고 막 바위, 돌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라 산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막 우거진 나무, 숲, 돌 이런 것들이 광명이 휘황찬란해. 그 한밤중에 마치 아침에 해가 처음 뜬 것 같더라. 신통하지? 그런 현상을 보자마자 마음속에서 환희심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 내가 여기서 반드시 선지식을 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마치자마자 성을 지쳐 나와 그 산을 올라서 저 산정을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그 내가 찾던 그 외도인가 하는 분이 그 산 봉우리에서, 산 봉우리 올라갈 때는 경사지지만 올라고 나니까 우위가 평탄한 데가 있어. 산 봉우리 평탄한 데서 천천히 이렇게 경행을 걷고 있더라.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이가 이제 찾던 변행에도. 그런데 그 모습이 색상은 원만하고 유강은 조려한다. 즉 그 모습은 아주 그냥 흠잡을 데 없이 위엄이 있고 원만하더란 말이야. 응? 그리고 그 위세가 막 광채가 나고 아까 아침 햇살 비쳐서 막 저 산봉우리 비치면 광채 나듯이 그 선지식 그냥 주변이 이렇게 휘황찬란한데 마치 대범천왕이 능히 미치지 못할 바더라. 대범천왕은 저 하늘의 천왕을 말하는 거죠. 대범천의 왕.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을 십천의 범중인, 범중이라는 것은 그것도 천신들이요. 범천들. 십천이면 만 명 정도인데 만 명의 범천 대중들이 에워싸고 있더라. 얼른 쫓아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예를 하여서 무량잡을 돌고 그 앞에 합장하여 이렇게 말씀을 사루었다. 성자시여, 저가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습니까? 제가 듣기로 성자께서는 잘 가르친다고 하니 원컨대 저를 위해서 법문을 설해 주소서. 그때 변행예도가 답에 말하기를 선제 선제라. 선남자야, 찾아가는 사람도 알고 왔을 거고 올 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착하다 착하다 잘 왔다. 이제는 많은 것을 생략을 했어. 서로가. 그래, 소문 듣고 왔지? 나는 벌써 이미 일체처에 가가지고 보살행을 하는 그런 공부를 해 마쳤다. 거기에 안주하다 편안하게 머물렀다. 일체처에 이르는 보살행. 아까 이 외도 이름이 뭐예요? 변행이잖아. 두루 어디든지 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 어디든지 가서 중생 교화하러 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걸 일체처야. 어디든지 가서 뭐 하느냐? 보살행을 한다. 필요한 일을 한다. 중생이 필요한 자리, 필요할 때, 필요한 곳. 나는 그런 정도 능력을 갖춰 있다. 거기에 벌써 안주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또 보관 세간 삼매문을 보관, 널리 관찰하는 뭘? 세간. 온 세간을 널리 관찰할 수 있는 그 삼매문을 벌써 나는 성취했다. 아마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일체체를 자유자재로 가겠지. 또 무의무작의 신통력을 나는 성취했다. 무의무작이라 의지할 바도 그 어떤 거에 의지하지도 않고 그 어떤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먹으면 착 할 수 있고 마음먹으면 착 법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을 벌써 나는 성취했다. 뿐만 아니라
보문 반야바라미를 성취했다. 보문, 넓은 문. 이 문은 무슨 문일까? 모든 삼매문이겠지. 거기에 반야바라미는 지혜로 모든 것을 알아버리고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이 한두 개 문이 아니라 보문, 넓은 문.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처음 최초에 얻었던 게 그거 뭐예요? 그게 주 삼매의 이제 저 변행 외도의 주 삼매인데 그게 일체처 지일체처 보살행이라고 하는 게 일체처에 이르는 보살행. 이거에 이 다 포함된 얘기들이요. 아니 내가 가고 싶다고 5만 대를 내가 마음대로 아무 때나 거침없이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보문 바라미를 얻었고 신통력을 자유자재할 수 있고 세간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런 것이 가능하겠지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선남자야, 나는 세간의 가지가지 처소, 방소, 가지가지 모양, 가지가지 행해, 행동, 아르마리, 가지가지 수, 저 몰생, 죽고 살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일체 죄취, 취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이 세상을 크게 육취라고 그러지, 육도. 그 일체 죄취 이런 게 모든 세상. 사람 세계, 짐승 세계, 온갖 자연의 세계, 귀신 세계. 그 세계가 모양도 다르고 아까 행해도 다르고 나고 죽는 것도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고 죽고 그다음에 모양도 다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하는 그런 세계인 일체 재취인 소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천취 용취 야차 천룡 야차 건달바 파수라 바가바 가루나 긴나라 마후라가 지옥 축생 염나 세계 인 비인 사람 세계 사람 아닌 등 일체 재취 아까 말하는 일체취라고 하는 것을 예를 보자면 이렇다 이런 얘기. 그런 세계에는 전부 다르겠지. 용 세계는 용같이 생기고 하늘 세계는 하늘같이 생기고 야차 세계는 야차같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종종 형모지. 그리고 수명 따라서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이렇게도 태어나고 저렇게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는 살림살이가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아름말이 저런 아름말이 그 일체 세계의 모든 이들이 통틀어서 사는 이런 세계와 이런 각종의 세계에 내가 자유롭게 자유재재로 마음대로 가서 내 하고자 하는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혹은 재견에 머물고 온통 재견이라는 건 사견이 됐든 정견이 됐든 각 중생들의 그 각각의 견해에 내가 머물고 혹은 2승 3승에도 믿고 1승 구경 1승만 믿는 게 아니라 저 하열한 중생의 2승 3승도 믿고 혹은 다시 대승의 길을 신락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어디에 걸림이 없잖아요. 이와 같이 일체 모든 중생 가운데 나는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지혜문으로서 그 이익되게 하기 위함이니 소위 이런 식으로 일체 세간의 가지가지 기회로 그것을 익혀 배워가지고 연설하면서 모든 중생들이 기술 다란이를 구족하게끔 하기도 하고 그 어떤 때는 사섭 방편을 내가 연설해가지고 하여금 일체 지혜의 길 구족하게도 하고 이제 요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그래서 나를 사도라 하는가 요 말은 당신 입으로 안 했는데 정사를 가리지 않고 세상에 필요한 온갖 것, 온갖 장소, 물불 가리지 않고 좋은 곳, 나쁜 곳 가리지 않고 가서
거기서 필요하는 각가지 재주, 기술 이런 거 다 익혀서 내가 그거 다 전수한다. 마지막에 끌어들이는 건 뭐냐? 이 길로 가라 그러고 한 길로 그이들을 방편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그러고 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변형애도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선제동자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기 전에 53선지식을 찾아뵀는데 그 선지식이 정도에 있든 사도에 있든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전에 여러분들은 본문을 많이 들었잖아. 그게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입증해 가는데 여기서 외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 외도라고 하는 게. 이 이름이 변행애도인데 그 앞에 출가라는 게 출가외도라. 그래서 출가란 말을 저 출가외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런 이들을 외도라고 하는데 이런 이들을 출가라 간다 그러고 이제 전부여 부처님 경전을 한번 사람들이 무슨 뜻인가 궁금할까 봐 이제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이 경에 소초를 쓰신 청량국사는 외도를 보이는 것은 보였다 보일 시점 이건 시연으로 시연은 뭐라겠어요? 일부러 그랬지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보살이 모양을 바꾸고 신통력을 내고 하는 것은 전부 방편으로 시연으로 하는 거 시연으로 일부러 보여주는 거 일부러 부처님 모습으로 동사섭하기 위해서 일부러는 고기 잡은 백정에게는 어부에게는 어부 모습으로 백정은 백정의 모습으로 이게 시연이거든. 그러니까 외도는 결국은 이 변행 애도도 시연으로 애도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외도라는 것은 능행 비도라. 비도 정도가 아닌 길을 능히 행한다. 아까 말했듯이 아닌 길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건 그건 보통 재주가 아니겠지. 보통 신통이 아니고. 그래 애도라게. 비도 불념이라 도에 이게 외도라고 하는데 사도가 됐든 정도가 됐든 그 잘못된 길에서도 불념 물들지 않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 출가가 뭐냐 철염상종인 거예요. 연꽃처럼 어디에 어울려 살아도 그 무리에 내 속까지 물들지를 않는다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돼. 조금 뭐 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창자 간 다 내주고 합류가 돼가지고 나중에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아는 자의 눈으로 보면은 그거를 그 이들을 안 좋다라고 하면 끌어주기 위해서 잠시 그 능력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해. 그래 동사섭이라는 것은 최고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변행에도도 그런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 하음논을 진 통현장자는 이 출가를 이렇게 해도 해석을 했어. 지과가가 지혜의 결과가 능력이 부처님과 동급이 돼야 출가라고 한다. 공부에 마치는 결과가 공부가 이제는 부처님 정도 됐을 정도로 마치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진정한 출가다. 그게 우리끼리 늘 하는 말이야. 스님들이 뒷방에 정진하다가 잠시 지대방에서 차 마시면서 하는 얘기. 진정한 출가. 그러니까 선방에서 결제하고 해제할 때 결제는 출가할 때 결제요. 해제는 부처님 될 때가 해제다. 여기 출가도 그래요. 진정한 출가는 나는 머리만 깎았고 먹물옷만 입었지 진정한 출가가 아직은 못 됐네. 나는 아직 공부가 멀었네. 이런 얘기를 스스로 경책을 하면서 지대방에서 차를 마시지 스님들은. 그런 삶도 새겨보면 재밌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세계에 안 살잖아 그지. 앉아가지고 시끌렁하는 시중 잡배 얘기들 나라 정치 얘기 이 나라 저 나라
대통령이 이렇쿵 저렇쿵 야당 당수가 단식을 안 해 뭐 이런 얘기 그 별로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해. 우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은 뭐냐? 진정한 출가인으로서 진정한 공부를 해서 진정한 결제 때 마음먹었던 그 마음을 해제하는 그 길까지 그냥 꾸준히 변함없이 은근하게 성질 급하면 병만 얻어가지고 나이 묵은 스님들이 평생 공부한다고 선방에 있었는데 늙어가서 가만히 보면은 방에 맨 약탄기 얹어놓고 약냄새만 나. 왜? 부처님이 말씀 중에 공부할 때 수행자가 이 검은 곳줄 같이 은근하게 늦추지도 말고 너무 강하게도 말고 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냥 젊은 혈기에 그냥 단식도 하고 용맹정진도 그냥 막 아무 때나 해가지고 몸을 해쳐버리면 나중에 이 몸뚱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겸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겸해서 은근하게. 놀 때는 잘 놀고. 외도라는 얘기를 이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외도는 어떤 이들이 외도냐. 요 통현장자는 이라고 되겠네. 화사불화정 명이 외도라. 그런데 그 앞에 하나 붙었어. 누가? 보살이. 보살은 뭐예요? 중생을 교화하는 이가 보살이죠. 공부하는 이가.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공부하는 이도 바라밀행을 하는 이도 보살. 부처님 같은 공부를 해 마치고 나서 중생교화 입장으로 돌아선 이들도 보살. 이게 다 보살이에요. 보살이 화사불화정, 삿된 것은 교화하고 올바른 것은 교화하지 않으면 이것도 외도다. 재밌지요? 보살은 뭐요? 정사를 가리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어야 된다고. 필요한 이는 누가 됐든 구제해야 되잖아. 화는 이거 교화한다 소리인데. 그런데 보살이 삿된 거니까 삿대도 저놈 구해줘야지 하지 정도 걸어간다고 그거는 무관심하면은 한마디로 차별을 하면 분별심을 가지면 이것도 외도다. 정도가 아니다.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인데 굉장히 수준 있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수행에 나아가는데 이게 이제 중요해. 어떤 게 외도인가 여러분. 구경일승에. 구경일승이라는 게 뭐야? 구경은 최후에 이 말이야. 마지막에. 일승은 뭐야? 저기 법화경의 마지막 회삼귀일이라고 삼승을 돌이켜서 구경 일승에 돌아가게 한다. 그게 제 목적이거든. 구경 일승짜리는 부처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게 완벽한 자리. 그 완벽한 구경 일승짜리 일체 세계가 전부 부처님 몸뚱이인 법신짜리 그 자리 우리 본분사를 완전히 해결해버린 자리를 구경일승짜리한데 그 구경일승짜리는 법계 이지묘행이 이것이 자유자재해야 된다. 이지묘행. 이 법계라는 거 온 세계란 말이야. 온 세계에 이 지혜, 진리라고 하는 이치하고 지혜라고 하는 지자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합일이 돼서 결국은 내가 자연이요 자연이 나요 내가 너요 너가 나요 라고 하는 것이 이지합일이요. 그게 이지묘행으로나 묘행은 미묘한 작용이란 말이야. 이런 자리를 터득한 이지묘행자리는 뭐가 자유롭냐. 일다가 자유롭고 동이가 자유자재한다. 일다. 하나와 여럿,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하나인 경지에 터득을 해야 돼. 같은 것이 다른 것 되고 다른 것이 같은 것 되는 것. 이런 정도를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된다. 온 법계에 내 지혜가 그 진리에 내 지혜가 그 진리에 합당해서
내가 그이가 되고 그이가 내가 되고 하나가 여럿되고 여럿이 하나 되고 법성계 뭐라 하겠어요? 한나 속에 여럿이 들어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가 여럿이요 여럿이 하나다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그런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자유자재하도록 돼야 되는데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다 외도라. 그럼 뭐요? 부처가 되기 전에는 애도야. 또 하나 뒤를 신토가 교철하여 시방세계에 마치 인다라망과 같은 문을 얻어야 돼. 신토 교철이라는 거 금방 그 얘기요. 여러분 부처님이 돼버리면 열의 십신이라고 해가지고 보살신, 국토신, 중생신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국토가 되는, 내가 자연이 되고 자연이 내가 되고 내가 중생이 되고 그런 능력, 내가 보살이 되고 성문영각이 되고 내가 부처인 내가 그런 정도 능력이 돼야 돼. 신토교철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자연이 되고 자연이 몸뚱아리가 되는데 이런 정도의 자유자재하는 몸이 마치 인다라망과 같은 경지, 인다라망과 같은 어디에? 시방세계에. 아까 말한 법계하고 같은 얘기야. 온 세계에 인다라망과 같은 그런 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애도다. 애도라고 할 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법문의 모든 경전에 다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불교에서 그 이들을 다 애도라고 하는데 육사애도라고 대표적이 있어. 그리고 육사애도 여섯 명의 아도 애도 대표들이 있는데 그 큰 스승들이고 그 중에는 그 자이나 교주도 그 육사애도 중에 하나예요. 그 육사 여섯 그 애도 스승들 되는 사람들이 부처님도 그이들한테 공부하러 다 갖고 했어. 부정론 주장하는 사람, 유식론, 아니 유물론 또는 뭐 회의론 그런 논자들. 그 중에 뭐 자이나교를 창설했던 그런 그 힌두교주들. 지금 그 육사 애도 중에 힌두교만 지금 인도에 남았다. 저 자이나교만 남았다는데. 그 중에 회의론자 밑에 부처님 당시에 사립을 못 걸려니 그 제자로 있다가 250명 한 무리들하고 부처님한테 와버리니까 그 스승은 피를 토하고 죽었어. 그 육사 애도가 성행할 때 이 젊은 청장년의 사문들이여. 사문들은 그때 당시 사문이라고 하는 말은 깊이 산중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일을 우리 같은 요즘 이제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그러는데 그이들을 사문이라고 하는데 인도의 그때 문화가 어떤 문화냐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 사성제 계급이 있어요. 제일 위에 바라문 그 다음에 왕종 무사 그 다음에 서민 그 다음에 노예 그러지. 그런데 인도에서 이런 신앙이 있어. 옛날에는 그 항상 그 신화가 사람들을 보다 먼저 생겨서 그 신화로 사람들을 그냥 현혹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옛날 인도 그때 당시만 해도 부처님 당시 이전만 해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항상 의혹을 가졌겠지 철학자들이. 그런데 지금같이 이 세상은 어떤 신이 절대 일체를 창조하는 창조신이 있을 거다. 그 창조신을 범천이라고 그래. 범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 대범이라고 하는 범천. 하늘신. 그 하늘신이 세상을 창조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들을 모든 매사를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 범천이 결정해 준 대로 하는데 그 범천의 속을 알고 우리의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범천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데 제사를 너희들이 직접 지낼 수가 없고 우리가라고 하는 하나의 특수 제사를 집진하는 사제 모임이 있어. 사제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태생이 바람은 족 그러는 것은 우리는 태생이 이 사제를 제사를 범천에게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전생부터 타고난 우리 족성이다. 그게 우리 바라문이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가 간장을 하고 너희는 내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왕이고 서민이고 천민이고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통해서 범천에게 제사를 모셔야 모든 것이 성사되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범천하고 이 심령이 직결되어 있는 이는 우리 바라문족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왕우에 군림을 하고 계속 살아왔어. 그래서 그 이들이 소위 경전으로 삼는 경전을 만들어서 그 경전이 무려 부처님 탄생 전에 1000년 전, 1500년 전, 2000년 전부터 그것을 베다 경전이라고 그래, 베다. 그래서 오래된 경전이야. 마치 기원전 2000년 전부터 때로는 뭐 1700년, 1800년 그러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에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그 베다가 네 개가 있는데 뭐 리그 베다, 아주르 베다, 뭔 베다가 있잖아요. 그게 분야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 베다 경전에 이렇게 나온 거야. 범천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이에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를 지내는데 바람은 족성, 타고난 족성이 있고 그 민족이 항상 제사를 주장하고 그런 게 그이들한테 말대로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해서 무려 1000년을 넘게라고 내려오는데 부처님 당대 무렵에 여기에 점점 이 철학적인 발전이 있어서 거기에 뭔가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들고 일어나는 젊은 도전자들이 생겼는데 그게 육사야. 여러 스승들이야. 아까 말하는 유물론자도 있고 아직 부처님이 깨달음을 세상에 홍포하기 이전에 부처님한테만 못 미치지만은 아주 최근까지도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이 사상가들이란 말이야. 이들의 대표가 여섯이라고 해서 육사라고 그래. 그 외도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입장에서 불교의 입장에서 보니까 외도인 거야. 사도라고 하는 말은 다르겠지? 그런데 왜 부처님 입장에서 그 이들을 외도라고 하냐? 아까 말했듯이 완벽하게 부처가 되어야만이 가능한 세계와 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지. 그래서 처처에 모든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법신, 법신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는 자리는 애도인 거야. 그래서 통현장자는 그 뒤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요즘 말하는 우리 차토에 중국에 공자니 노자니 장자니 하는 이들이 이런 유에 속한다. 외도에 속한다. 지금 힌두교니 자이나교 이런 데서 불교를 외도라고 해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깨달은 부처님,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부처자네? 깨달은 자의 입장에, 부처님 입장에서 봐. 세상과 우리가 일타 동의가 자유자재로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들은 아니잖아. 그게 완벽한 부처님이라야 가능한 이런 구경 일승짜리에 도달치 못한 모든 이들은 애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마태 공자님도 성자라고 하지만 이 입장에서 볼 때 성자는 유일한 부처님. 아성이지 나머지는. 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지묘행이 일다 동리에 자유제재 하는 분 지금 노자나 장자 하는 분 있어? 어느 정도 기행은 있겠지. 그게 진정한 내가 이 우주하고 하나 됐다라고 하는 그 이치는 이 우주 처처에 어디든지 부처님이 놔둘 수 있는 법신자리에 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공부의
끝을 보지를 못하니다. 그래서 그 이들을 다 애도라 간다. 변행예도는 출가해서 공부를 하되 아까 같이 외도의 노릇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사를 구별 안 하고 오만데 돌아 싸돌아 다녀. 젊었을 때 누구 같아? 물불 안 가리고.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오염이 안 됐어. 그래서 그 이들이 다 감탄하고 그 이들의 가르침에, 그 이의 가르침에 따르는 거야. 이 변행 애도에. 왜? 우리하고 어울리면서 전혀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에 오염되지 않았어. 술을 같이 먹었는데 아침에 보면 말짱하고 뒤치다거리 다 해주는 사람. 그 이가 술꾼 중에는 그 아주 선지식이지. 뭐든지 하려면 그 반향이 1등이 돼야지.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게 그 술꾼의 1등이지. 술 먹고 취하면 니나 내나 다 똑같은 거고. 지정신 잃지 않는 거. 누가? 외도. 이게 이 진정한 외도가 리꼬르 분별심이 없이 정도도 사도도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들어서 뭐든지 그 방면에 그 사도들이 소위 삿된 짓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제쳐난 그 자리 가서도 1등을 하네. 진정한 애도. 이들이 진정한 보살인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변행 애도는. 정도와 애도. 아까 정도를 걷는 보살이라 하더라도 보살행을 하는 중에 소위 말해서 삿대니만 구제하고 오르고 잘 간다고 해서 그거를 차별하는 분별하는 그런 행위는 교화는 정도의 외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변행외도가 선제동자한테 제대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런 게 이런 거야. 막 안 좋은 것은 안 보고 해로운 것은 피하고 이 길로 가지 마라. 막 이 길로만 가서 여러분은 굳은 것 안 보고 이날 이때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왔지요. 조금 골목 지저분한데 둘러보고 배고프고 못 산데도 같이 가서 뒹굴어도 보고 저 강화문 지금 잘 생기기 전에 지하도 종로 지하도에서 이렇게 노숙도 해보고 나 그러고 해봤느냐 이 말이야. 그런 거 해봐야 그 사람들 사정도 알고 그러지. 그야말로 진정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깨달으면 다 이제 알겠지. 그러나 이 변행애도는 하나하나의 방편을 세울 때 누구보다도 그 방면에 능수가 할 거야. 능란하고. 그래 놓으니 자기 사정을 가장 자기답게 같이 동사섭하면서 방편으로 끌어주니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리가 누가 있겠어. 그 중에 왕초가 돼버렸는데. 거지 구제하려고 다리 밑에서 살면서 거지 대장이 돼갖고 야 우리 심심한게 중 한번 돼볼래? 그러고 똑같이 요이 땅 해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 사문이 됐다든가. 이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아무나 못하는 거지. 아까 같이 애를 다 구체적으로 들어서 내가 가지가지 방편 가지가지 지혜문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해주는데 애를 들자면 뭐 세간의 모든 가지가지 막 재주들을 다 익혀가지고 그 재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익혀서 좋은 데 쓰면서 그 이들을 다 만족시켜줬단 말이지. 이런 것이 진정한 중생구제. 이것이 진정한 사서법이야. 거기 저 유인물에 뭐라고 나오지요? 동사섭이고 애어섭이고 보시섭이고 또 하나 뭐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지자. 아까 청량국사가 비도도 능히 행할 수 있느니 이런 이들이 이제 진정한 애도가 됐지. 뭔 거기에 이런 게 나와 뭐? 보살행을 칭찬해 주면서 이라고 살짝 곁들여서 막 사람이 원을 세우잖아요.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들을 만족하게 해주고 나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게 원이다. 이런 이들을 또 만족하게 해줘. 그래서 거기에 마땅한
법문과 실천과 행동으로 같이 다 시동사행이라. 모든 내 살림살이 사행을 행동거지를 그 이들하고 같이 해주는 거야. 뭘로? 시연이야. 보여준다고. 같이 해주는 것. 그게 항상 보살이 중생화할 때는 이 시자가 들어가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팔상성도를 보이면서 열반에 가신 그 전체의 모습, 법을 설하고 가신 그 모습이 일종의 시현이잖아.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이 변행해도도 모든 것을 이렇게 시현으로 그렇게 능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게 결국은 중생교화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이 법력이에요. 어느 정도 안 가르쳐도 봄에 꽃 피고 개천에 물 흐르는 것만 봐도 아 이런 거구나 알만한 사람한테는 말이 필요 없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자꾸 뭔 재주를 부려서 끌고 가야 되잖아.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끌고 가고 배고픈 사람은 밥만 줘도 되니까 밥 준다고 데리고 가고 이쁜 여자 있는 데서만 술 먹는 놈한테는 가서 이쁜 여자 있다고 그러고 술집 데리고 가서 술 먹여 놓고 그냥 타일러기도 하고 알겠어? 문제는 결과론만 중요하면은 이 과정에서 능력이 없으면 과정에 빠져요. 이게 과정에 빠진다는 게 처렴상정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염되지 않는 것. 그 상황에 그 행위에 같이 빠지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결론은 이렇게 저렇게 내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산고 이렇게 애도 남들이 볼 때 애도행같이 일하고 산다. 결론은 그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살면서도 이런 쪽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나는 애초에 일체처에 내가 자유자재로 가서 행할 수 있는 일체처에 이르는 보살행을 내가 터득을 했다. 일체처에 가서 보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는 이미 갖췄다. 그런 삼매를 얻은 사람이다. 그런데 겸손하게 이제 말해요.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나머지 이 수행하는 대승 보살들은 나로서는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들은 수두룩하다. 그 중에 내가 한 분을 추천해 줄 테니까 이제 나중에는 거기를 가서 또 나한테 뭐 공부 다 되지는 않았을 거고 또 가서 궁금증을 물으시오. 이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수행자가 공부하는 사람은 아까 구경일승짜리 끝을 보기 전까지는 꾸준히 그것도 쉬지 말고 가야 돼. 에이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 세계에서만 가서 놀면 돼. 그러기 십상이고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지 말고 좀 더 나은 선지식을 또 찾아가고 찾아가서 꾸준히 배움의 길로 가야 그리고 우리 일생이 그렇게 해서 저 눈을 딱 감을 때까지도 이 가는 길에 도중에서 죽어야지. 그 도중에 죽는다 그래서 도인이 공부하다 죽는 게 도인이. 에이? 우리 눈에 공부 마치고 죽었다 하는 사람 보여? 안 보이잖아요. 본인은 마쳤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본인은 해 마쳤다고 몇 살 때 해 마쳤다고 하길래 내가 막걸리 한 잔 둘이 먹으면서 밤 1시까지 꼬장꼬장하게 물었더니 나중에 삐쳐버리대. 도인도 삐치는구나. 아, 내가 그러고 그냥 말아. 그러니까 끝까지 그게 이제 불태전의 신심이 있어야 돼. 늘 얘기하지만은 세상에
모든 것이 이렇게 열린 눈으로 보면은 신통묘용이라. 신통묘용. 봄이면 꽃 피고 가을이면 낙엽 진다. 얼마나 신통방통이야. 아이고, 12시 돼서 배가 고프구나. 얼마나 신통해. 가서 지하실에 가서 밥 한 그릇 먹었더니 배가 부르고, 아이고, 세상 부러울 곳 없구나. 이 위험한 세계에 그냥 두 발도 안 넘어지고 잘도 걷는다. 이것도 신통방통해. 어째서 머리는 하늘로 다리는 땅으로 갔을까? 알고 보면 이게 신통방통인데 이 신통을 부리고 살면서도 본인은 정작 모르네. 얼마나 자기가 신통한 도인인지를. 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 내가 뭔 재주로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 벼랑에 떨어지지 않고 내 아들, 딸 이만큼 잘 키워내고 특별하게 잘난 것 없는데 각 씨한테 60년, 70년 하루 세 끼 밥 잘 얻어먹고 신통 방통이야.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오감해. 그러면서 그 무엇을 더 원하냔 말이야. 그 무엇을. 아이고, 편안하게 잠잤고 오늘도 굶지 않고 밥 먹고 오늘도 아프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아프면 내 아프는 건 좋은데 주변 사람 힘들잖아. 근데 결과를 보면은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내가 아픈 원인이 있었어.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무리해서 했고 먹지 말라는 안 좋은 것만 어디서 몰래 먹었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속 차려야지. 갈 때 안 갈 때 그냥 거침없이 다니건 또 한 번 봤으면 그만이지 뭔 두 번 세 번 가지면 그건 습이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게 훈습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끊기가 어려워져. 한 번 딱 경험했으면은 그게 자양분을 삼으면 되지. 뭔 첫날 만날 거기만 쫓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다, 아, 어제도 잘 먹고 잘 잤으니 오늘은 이것이 다 자양분 삼아서 공부 좀 해볼까, 그러고. 하루하루로 보자면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적어도 밥값을 한다 치고 공부 좀 하고. 안 되지만은, 처음에는 막 뭐가 안 돼. 그냥 허공에 뭐 하나 놓은 것 같이 하나도 무엇이 잡히지도 않고 멍하니 하도 하나 띄워놓고 그것이 무엇인지 눈만 끔뻑끔뻑 처음에는 그러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거 손도 봐봐요. 앞에다 놓고 두 손 이렇게 한번 해봐. 이래 보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양손이 가만히 차분하니만 무엇이 끈끈하게 잡히지. 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라고 집중하다 보면 이게 생기는 거야. 하도라는 게 처음에 맹아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슬슬슬슬 없는 것이 응어리가 생겨. 그래서 그거 딱 생길 때 놓치지 말고 콱 틀어잡아야 되는데 그거 잠깐 하다가 몇 시간이라도 쥐가 해체한다? 그러면 흩어져 버리지. 딱 이 가운데 그 하도라는 것이 결국은 어째도 흩어지지 않는 큰 의단이 꽉 똘똘 뭉쳐 돼가지고 의심 덩어리 의단이 그것이 그냥 가슴을 짓누르고 아이고 이놈이 나 숨 막혀 죽겠네. 그래서 너 아니면 죽고 살고 그래서 그놈을 이겨내야 내가 산다 그러고 해서 팍 깨면 이제 눈꺼풀이 하나 딱 벗어지고 간세음 보살.